지금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쵸. 보고 싶었어요. 아, 한 주시였더니 더 2년만. 보고 싶었던 두 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우, 저희가 한 주 쉰 만큼 오늘 더 알차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가장 핫한 콘텐츠라고 봐도 무방한 더 글로리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더 글로리. 왜 학원 폭력인가? 예. 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K-콘텐츠인데 녹화하는 기준 오늘 기준으로 해서요. 전 세계 4위에 올라있고요. 비영어권에서는 드디어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화제선도 뭐 당연히 선두인데요. 두 분은 이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전 드라마를 보지 않고 네. 송혜교 씨를 봤습니다. 그녀의 연기 변신. 오, 그전에는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로맨스물. 네. 앞전 작품도 로맨스물에 나왔었는데. 사랑스러운 느낌이었죠. 네. 되게 이제 코믹한 연기도 잘하고 로맨스도 잘하지만은 이번 작품 완전히 연기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몰입을 잘하고 또 색다른 캐릭터를 보여줬을까? 혹시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좀 작품을 네. 잘 선택했다. 그렇죠. 이런 점을 좀 눈여겨봤어요. 저는 보면서 친절한 금자 씨도 좀 생각이 나요. 그러네. 친절한 금자 씨의 성애교판.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송송 커플이 작년 말과 올해 초를 다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할 때는 송중기가 화제성 1위를 달리면서 야 무려 26%를 뚫었어요. 네. 어마어마했죠. 뭐 우영우도 뚫지 못한 26% 시청률을 뚫더니 이제는 송혜교 씨가 대한민국의 막장 드라마로 결국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의 아리스 인 보더랜드라고 네. 일본의 자존심과 같은 드라마를 짓밟고 지금 짓밟았습니까? 비영어권 1위를 했다는 거 이런 쾌거네요. 것도 굉장히 쾌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은숙 작가를 주목했거든요. 네. 송혜교를 주목했듯이 야 김은숙은 이제 대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터 선샤인에서 김은숙의 새로운 면모를 좀 봤는데 이게 다분히 국뽕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라면 이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렇게 날카롭게 해부할까? 이제 진짜 사회극으로 만드는구나. 이 막장 드라마 형식을 갖고 사회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글로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김은숙의 대표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2년 전에 망했던 그 더 킹 그게 오히려 진짜 보약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요. 네. 날카로운 막장 드라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라마가 굉장히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원폭력인데요. 이 드라마가 학원폭력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다뤘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존의 학원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보세요? 자 일단 학원폭력이 왜 일어나는가?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집요하게 다뤄본 그런 작품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원 폭력이라고 하는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야기 전개의 어떤 모티브로 사용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고, 뭐 우리 이전에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든가 뭐 말죽거리 잔혹사라든가 이런 학원 폭력을 다루고 있는 물들은 되게 많았고 최근에도 사실은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도 학원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일단 밑에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는 작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은 학폭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거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생겨나는 어떤 현상은 아니야? 이런 질문들. 그리고 특히 이게 2004년에 벌어진 학원 폭력이라고 딱 그 벌어진 해 그 네. 그 시대를 딱 집중하거든요. 김은숙 작가가. 이건 시대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4년서부터 우리 사회가 정말 이상하게 비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김은숙 작가는 보는 거예요.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 좀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작품 말씀하셨는데 그 말죽거리 잔혹사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일단 복장이 깜장고로. 그렇죠. 70년대.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세대 입장에서는 너무 옛날 얘기인 거예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지우학 같은 80년대. 경우는 그나마 이제 2000년대 초반 이후기 때문에 이제 바뀐 교복을 입고 등장한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좀 약간 구분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제 학교 폭력이 주로
학교 짱 문제였어. 그렇지. 아. 내가 짱이야. 뭐 이러면서 밑에 일진. 꿇어.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일진 같은 경우도 조폭하고 연계되는 거지. 네. 일정 정도. 그럼 약간 규모가 세력화되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범죄와 전쟁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 폭력 해결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버전이 3.0이다.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부모의 부와 권력을 등에 업은 그런 학생 아닌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문제. 그 문제가 등장하니까 이게 그전과는 다른 해법이 잘 안 보이는 현상들이 그렇죠. 지금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대물림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상한 그 기묘한 가족주의 때문에 네. 이거 뭐 재벌체제부터 뭐 우리 일상의 그런 돈께나 힘있게나 있는 졸부에 이르기까지 그럼 많은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좀 변화된 지형이 있는 건데 좀 그걸 포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의 의미심장한 지점들이 우선 제목에 담겨 있는데 네. 더 글로리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학원폭력의 피해자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대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학폭의 피해자였어도 그런 식의 어떤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학폭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도 답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뭐 답을 만들어 줍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같은데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데에서도 그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돼버린 그런 약자들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은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나중에 동경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그게 그 사회인 거야. 그 시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죠, 또. 그게 봐. 70년대 유신의 박정희를 나중에 동경하잖아. 물 얼어보고. 피해자가. 그런 걸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영혼이 파괴되는 행위를 학교 내에서부터 경험하는 그런 세대의 절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미래를 전부 다 저당 잡혀갖고 복수에다가 올인해버리는. 이래갖고 되겠느냐. 우리 사회 미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갖다가,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학원 폭력이라고 하는 걸 다룰 때 굉장히 잔인하고 끝까지 가게끔 하게 만드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나랑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얘는 죽여도 되는 거고, 이렇게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짓밟아도 되는 존재. 아니, 우리가 강아지를 교육시킬 때, 잘했어. 그럼 먹을 거 주고. 네. 잘못했어. 그러면은 뭐, 벌칙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의 한국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질서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2004년을 왜 그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인데 신자유주의를 김영삼 때부터 도입을 하긴 했지만 그게 아주 폐해가 있어서 IMF로 망가졌거든. 그런데 IMF를 극복하면서 더 신자유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에서 서민들은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 서민이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득을 본 자들은 아예 이렇게 완전히 계급이 나눠져 버리는 상황을 놓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야 쟤들이랑 놀지 마. 임대주택 애들이야. 이런 일들이 막 에피소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예 임대주택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면은, 울타리를 쳐놓고.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2004년 어림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본격화된 게 이명박의 시대에서 아주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가게꽃이죠. 그렇죠. 그 20년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논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뭐 말죽거리 잔혹사와 비교도 좀 해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혐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작품에서 차별 그 어떤 그 위해를 가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난이 혐오스럽고 그리고 혐오스러운데 혹시라도 나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가 뭐 어디를 물리더라도 발목을 물리거나 이래도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럴 위험이 전혀 없는 거야. 그것은 이 소도시를 완전히 내가 장악하고 있고 학교도 완전히 내가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니까 집에 갇혀 들어가잖아.
집을 침탈해가지고 집에서 괴롭힘을 한다는 거는 괴롭힘의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숨을 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 상황들을 그려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진짜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 가장 마지막으로 숨을 수 있는 그런 집, 이 자체가 이 피해자들한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네. 보여주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지금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숨을 수 있는 마지막 곳이 무너져버린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형남이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와 이 동훈이라는 캐릭터가 서로 연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전 여기에 국가폭력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맞아요. 보호받을 곳이 없는 건 똑같잖아요. 맞아요. 네, 김하식 평론가님은요? 사실 이제 생존 경쟁 문제라고 이제 기존의 학원문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네. 이걸 좀 뭐 풀어보면은 사실 이제 전에는 좀 입시교육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서열 입시교육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재감을 어디서 찾냐면 주먹에서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고 사실 거기서 짱 먹고 뭐 이렇게 권능 행사하면 사실 끝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결하는 것이 자기의 권능을 뭐 침해한다거나 뭐 새로 이제 전화 와가지고 저놈이 뭔가 이렇게 되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결을 벌이고 이런 저 정도 수준이고 그게 질서가 정리가 되면 또 나름대로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이번에 더 글로리에서 극단적으로 보여졌지만 거의 노예화하고 수단화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박연진이라는 캐릭터가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부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이제 2000년대에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욕망을 위해서 노예와 수단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연진이라는 인물이 일종의 이제 그런 그럴듯한 예를 들면 뭐 기상캐스터로 나오지만 그걸 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화 시키는 거고 자기는 정작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통해 가지고 그 권능을 행사하는 면모들이 사실 그 전에 학원물에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럼요. 단순히 그냥 존재감하기 위해서 주목 다짐해서 서열 정리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세대 세습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학원 폭력의 형태로 교묘하게 많은 그 사회적 약자의 자제들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점을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증오 범죄의 성격을 띠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돈이 있고 너를 부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어우,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서 뭐하니? 죽어버려.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증오범죄예요. 거기다 약간 좀 덧붙이면은, 그래서 그 윤소희가 결국 목숨을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죠. 버리게 네. 되는데, 다른 대타를 바로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듯이,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사고 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채워. 그 대상을 타겟으로 삼는 그런 구조가 여기서 드러나가지고, 아, 이 컨셉은 정말. 예. 남다르다.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면서 나는 자존감을 얻고 그리고 그 약자가 어떻게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면 다른 약자를 갖다 또 찾고 네. 그리고 약자가 뭔가 반항을 하거나 꿈틀거리거나 그러면 돈으로 맞고 맥값 폭행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2004년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이 글로리라고 하는 작품은 굉장히 문제적이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과제를 어떻게 보면 설정해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나오는 가해자들 유형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네. 모두 다 같은 권력을 가진 좀 일편적인 가해자들이 아니라 박연진은 지방 소도시 토의 딸이고 또 전재주는 졸부의 아들 골프장을 운영하는 네. 아들이죠. 그리고 이사라는 대형 교회 목사의 딸로 나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송명호랑 최혜정은 그들과 사뭇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상징이죠. 권력으로 공권력을 잡고 있는 네. 그러니까 돈으로 물론 그걸 잡았겠지만 그런 공권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존재 그리고 또 땅 투기 등등을 통해서 급격히 부를 형성한 그런 존재 졸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서민을 착취한 존재. 네. 이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그런 존재들이라는 그러네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들 옆에 빌붙어서 이들의 권위를 빌려서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름처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박연진도요.
전재준하고 맺어지지 못하잖아요. 네. 왜 못 맺어지냐면 더 큰 권력을 탐하니까. 너무 비슷한 상태구나 둘은. 둘은 그냥 세명시에서 나 잘 나가는 거예요. 네. 그냥 독인 개긴인 거죠. 기껏해 봤자 편집 수업 정도 하는 거고 편집 수업을 갖다가 제대로 돈 뭐 그 주어주면서 저 얼마 안 주어주면서 자기 그 노예한테 맡기고 뭐 이런 식의 권력을 부리지 실제로 재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재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재벌과 결혼을 하고. 예. 네. 자기 과거를 세탁하고. 와, 누구랑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대통령도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어떤 구도들을 날카롭게 꿰고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우리들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아, 저는 이제 그 지방 소도시의 토의 딸 그리고 졸부의 아들을 어쨌든 쌍두마차로 등장을 시켰는데 이건 네. 저는 한국 사회가 압축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냐면 대한민국은 사실은 난개발 공화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조세 선생도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지만 이제 난소공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왜 졸부의 아들을 등장시켰을까?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제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이제 난개발을 통해 가지고 기득권을 형성한 그룹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 탄생부터 그렇게 기득권을 이제 만들어가고 또 자녀들은 나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이미 다 가졌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큰 걸 가져야 돼라고 했을 때 밑에 이제 하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마치 그 기업의 그 부하 직원들을 부리듯이 돈으로 이렇게 10대 때부터 작동시키는 거를 지금 체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자본주의 고도화가 우리 사회가 심화됐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젊은 세대 문화로 이제 학원폭력 형상으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사라의 발언이 참 그 밀양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난 이미 다 용서받았어. 교회까지도 그러니까 죄에 관련된 부분 처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죄를 사함을 네. 받았다는 거예요. 난 너한테 돈을 다 줬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갈 수 네.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법은 그러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주여정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이제 집도를 했는데 일종의 이제 범죄자죠. 이제 자신의 사이코패스가 어쨌든 가해를 했는데 완전히 그 감옥 안에서 활보를 하고 네. 오히려 그 주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마음대로 농락하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분노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법조차도 양심 있게 의료를 했던 사람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경제, 종교, 법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게 학원, 그러니까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압축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캐릭터들을 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징을 우리가 제대로 독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리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게 이런 그 예언적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단지 드라마로 잠깐 즐겁게 재밌게 보고 끝날 것들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를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록물이기도 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해자들의 상황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긴 한데 피해자의 상황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죠. 이렇게 당했는데 가족으로부터도 존중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전형적인 피해자 서사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까지 피해자 서사는 되게 뭐냐면 피해를 당했어. 그리고 너무 힘들게 아프게 당했어. 그럼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 있죠. 그리고 그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뭘 극복해 나가. 뭐 이런 식의 아주 수동적인 그런 자아를 갖다 그려내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면은 진짜 정말 아무것도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약자와 절대적인 고립자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이 절대적인 고립자는 오로지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렇게 해결해 나갈 때 보면 그런 약자가 비슷한 약자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해요. 도움을 준다기보다 연대를 해. 그런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 장면들이 굉장히 시사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능동적인 한 개인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동적인 한 개인의 복수를 위해 또 결집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남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공장에서 만난 그 친구도 그렇고 네. 같이 서로 결집을 해요. 그렇게 결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발견해요. 자기의 그 본연의 욕구와 또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형남이 그렇게 운전을 잘하고 그렇게 사진을 잘 찍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건 참 감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운전을 배우세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차도 사주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력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사람도 조력자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주여정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백마탄 왕자 아니냐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주여정이 일관된 주제의식에서 벗어나는 인물인 건 확실합니다. 두 분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하세요. 예. 아, 뭐, 일단은 주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사회에서의 소수자, 약자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주변에서 바라보는 어떤 계급적인 구분으로만 그렇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쓸데없는 기대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이 사람 역시도, 다른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한 능동적 주체자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수많은 그 살인자의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여정 주변에 계속 놓여져 있는 그 편지 봉투를 받잖아요. 그런 게 매일매일 오다시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 그냥 극한의 분노를 갖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를 삭이면서 칼만 갖고 만지작거렸지 실제로 행동을 못했었어. 그런데 이 동훈을 만나면서 행동하게 되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약자가 약자를 서로 함께 구원하는 그런 구원적 서사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일관된 주제의식에서 벗어나는 지점처럼 보이는 장면은 일종의 페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2부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래서 주여정에 관련돼서 일관된 주제의식 벗어나는데 그거 하는 지적이 있는데 왜 이제 저는 그런 캐릭터를 선정했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칼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거든요. 근데 그게 기존의 학원물에서 나왔던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는 거. 네. 상상을 하잖아요. 칼로 뭐 찌르는 어떤 그런 상상들 하는데 정작 본인이 망가졌어요.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다니는데 치유가 안 돼. 그런데 이게 복수하는 방식이 운동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단순히 타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세세하게 떠올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그 죄를 드러내고 또 심지어는 활용도 하고 거꾸로 네. 예를 들면 뭐 그 박연진이 하수인을 부렸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예, 문동훈이 그 친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너도 그 기분을 느껴보라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단순히 타격감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자기를 거의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형남이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그 박연진은 자기가 그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최소한 대항적인 어떤 저항을 하지만 우리는 이게 범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주여정에게 그 주여정이라는 캐릭터가 가지지 못했던 복수의 한계나 그런 맹시 같은 경우를 이 문동훈이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저는 주여정이라는 인물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백마탄 왕자의 역할은 제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탁월했던 몇 가지 지점들이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서민들은 있잖아요. 내가 이게 범법일까 아닐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가진 자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 자기가 곧 법이니까. 네. 아이고, 한동훈이 그런 뭐 고민합니까? 돈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냐. 돈이 제일 쉬워. 네. 서민들은 돈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자기는 모든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입으로는 법치를 갖다 얘기하는 법무부 장관을 갖다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 자를 처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를 처단할 때
법의 틀거리 속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자력구제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자력구제를 할 때도 서로가 서로의 그 어떤 그 대상들을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그런 방식을 쓰면서도 또 동시에 내 손에 피는 묻히지 말아야 돼. 야,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지만 이런 방식을 쓰고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그런 성취를 갖다 얻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만약에 박연진이 뭐 기상캐스터가 아니고 대학 교수를 꿈꿨다. 그러면 돈을 주고 논문 많이 쓰게 했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수업도 대신 했겠죠. 큐레이터도 됐을 거고. 예. 이야. 버전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버전을. 네. 시즌2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결국에 이 시즌1만 봤을 때는요, 우리 사회가 어쨌든 2004년부터 이어져온 이 가난에 대한 혐오, 이걸 이겨내고 걷어내는 데 집중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혐오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고 또 치유를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이 혐오를 범죄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는 범죄다. 그리고 그 범죄들이 쌓이다 보면은 실제로 증오 범죄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국면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 그게 법으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학원에서 특히 이 혐오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학원이 어딥니까?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또 혐오를 배우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현명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그 얘기하는 거지만 미디어 읽기 교육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혐오를 먹이삼아 괴물이 되는 거를 방치하게 됩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요, 학교 선생님들은 미디어의 어떤 그 가치나 뭐 미디어의 영향력,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가스라이팅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지점들은 결국은 범죄를 학습하게 하는 걸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진짜 민주주의는 서로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합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학교는 민주주의적으로 보이지만 민주주의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학교를 되살리는 일서부터 차분히 좀 진행해야 될, 그래야 그 우리 과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저도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둑 을 등장시켰잖아요. 근데 네. 집을 이제 무너뜨린 건데, 이 문동훈의 복수 방식은 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득권의 카르텔이 검은 바둑돌이 있는 것처럼 집을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떼내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남편조차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 그래서 이 박연진의 정체를 밝혀주니까 남편이 지금 애도 자기 애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알 한알 이렇게 집을 무너뜨리고 있는 방식. 그래서 그 기득권의 그런 민낯들을 이제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최근에 MBN을 뭐 이렇게 방통위에다가 심의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네. 아니 왜 MBN을 공격해? 당신들 편에 아니었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모 평론가를 막 공격하고 그래. 네. 왜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유승민도 도려내잖아. 네. 아, 이거는 결국 바둑 아래 그걸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강고해 보이는 그런 카르텔을, 민낯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체하는 그런 문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컨텐츠에 대한 좀 정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예.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글로리 2부가 더 궁금해지네요. 예. 3월까지 못 기다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평론가님들의 평론을 듣고 보시면 더 재미있을 더 글로리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평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광고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텐데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조금 드물 겁니다. 친구나 친척에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나중에 막상 혜택을 보려고 하면 받을 수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장에서 돈은 많이 빠져나가는데 정작 혜택 보지 못하셨을 때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해주고 있는 든든한 지킴이 착한보험 클리닉입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의 입맛을 돋구게 해줄 김성수 커피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많이 하죠.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아서 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커피는요. 식전에 먹어도 좋고요. 식후에 먹어도 좋고요. 언제 먹어도 우리의 좀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김성수 커피는요.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진한 커피향은 원두 를 분쇄할 때부터 행복감을 주고요.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한데 고소한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 오면서 커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맛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드립백 세트, 한 박스에 10봉 들어있는 드립백 세트, 커피 3박스를 담아서 전단과 함께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립백 세트는 39,000원, 원두 세트는 36,000원, 배송료가 3,300원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수 커피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오늘 더글로리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